안녕하세요. 정원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Abide With Me라는 곡을 편곡해서 연주해 봤거든요. 자, 이곡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곡은 뭐 그렇게 긴 곡은 아니고 좀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곡이기도 해요. 하지만 편곡은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. 자, 우선 하이지 우쿨렐레를 준비하시고요. 튜닝을 해주세요. 솔도 미라. 솔도 미라 해주시고, 자,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. G 코드로 시작해요. 하고 하나 땡겨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고 이 상태에서 하나만 밀어주시고, 그 다음에 얘를 쭉 끌어줍니다. C플랫까지 여기까지 하시고 베이스 이렇게 합쳐볼게요.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 마디, 자, G코드 형태를 7플랫에서 잡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하시고, 그 다음에 다시 G코드 형태로 하고, 사실 이제 악보만 보시면 편하게 연주는 가능해요. 복잡하진 않으니까. 그 다음에 G코드 형태 하고, 여섯 번째 마디에요. 7플랫 하에. 다시 해볼게요. 이렇게 일곱 번째 마디 4플랫 G코드 형태예요. 이렇게. 자, 운지만 알면 편하죠? 하시고 여덟 번째 마디 한 플랫만 더 이동하시고 3번 손가락으로 이제 3번 줄 7플랫 잡아줍니다. 자, 다시 하고 2, 4번으로 잡고 그 다음에 10, 12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디 여긴 첫 번째랑 똑같죠?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해요. 여기도 비슷하죠? 쭉 이어져서 10플랫까지. 그 다음에 11번째 마디. 여기 약간 다르죠? 자, 5, 발에 잡아주시고, 8, 7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. 하고, 3, 5, 6. 그 다음에 2, 3, 1.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. 여기서. 그 다음에 12번째 마디 하고 여기서 뮤트로 해줄 거예요. 자, 이 부분 해머링 해주시면 좋아요. 이렇게 쳐도 되고, 그 다음에 13번째 마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잡고 엄지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, 아니면은 이렇게 세 개를 잡으셔도 돼요. 이렇게 하면은 하고 눌러서 발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?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그 다음에 14번째. 다시 한번 더. 하고, 15번째 마디는 발에 잡아주시고, 하나만 잡으면 돼요. 여기서 느림표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. 이게 약간 찬송가죠? 그렇죠? 예. 뭐, 축구 대회 때, 개막할 때뭐 나오기도 했다고 하고, 뭐 그러네요. 이곡 재밌게 연주해 보시기 바라고요.
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자,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